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신귀족이라고 불리는 신흥 부호들인데요. 글로벌 경제 위기에 오히려 큰 돈을 벌어들인다는 이들은 세계 명품의 4분의 1을 사들일 만큼 초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국 신흥 부호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며 어떤 생활을 즐기고 있을까요? 상상 초월 중국 신흥 갑부들의 생활상을 VJ 카메라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넓기 넓은 줄만 알았던 중국. 급속도의 경제 성장 눈부시다 못해 눈시리다. 세계 경제 쥐락펴락 들었다 놨다 한다는 신흥 갑부 등장도 우후죽순. 2,000만 人民币吧. 2,000만 人民币左右吧. 김연아 따면 억소리 난다. 중국 신흥 갑부들의 초호화 생활. 어찌 사는지 구경 한번 해보자고요. 중국 갑부 몰려있다는 베이징. 이곳에 부자들 사이에서도 최고급으로 소문난 레스토랑이 있으니 갑부보다 더 입맛 까다로운 갑부 부인들이 자주 들른다는 란클럽. 미술관이요, 식당이요. 휘둥그레 눈 돌아간다, 눈 돌아가. 전체 규모가 6,000평. 고석고석 거품격 명화들과 예술원 넘치는 장식들이 레스토랑 전체를 휘감고 있다. 식당 전체가 하나의 작품인 셈. 据我所知大概是2到3亿左右吧. 특히 외부인 접촉거리는 갑부들 드나드는 곳이다 보니 35개 휘황찬란한 특급 밀실 겸미는 기본. 아, 근데 여긴 어디요? 어? 웬만한 특실 차이 없는 이곳이 화장실이다. 알고 보니 난클럽. 세계 7대 클럽 레스토랑이란다. 식당 평가 기준은 뭐니뭐니 해도 맛. 엄선된 중국 최고 내로라 하는 주방장들 손을 거치면 마시면 맛, 머시면 멋. 격극 감동 예술 작품 탄생하는데 러시아 캐비어에서 멕시코 희귀버섯, 심층 희귀 어종 등등 귀한 재료들만 특별 공수해온다. 우리가야 무조건 푸짐하면 장땡인데 중국 신흥 갑부들 취향 요로 그럼 생김새부터가 번지르르하다. 울마면 되냐고 묻지를 마라. 500g당 약 10만원부터 시작해 일반 세트 메뉴 돈 100만원 우습다니. 나 같은 사람 패블리 먹었다가는 살림 거들나갔네. 음식 맛이 어때요? 어? 아이, 조심해. 괴기 살짝 떨어져갔어. 한 점이 뭐라고 내 그리야? 어?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因为有艺术气息我们都是搞艺术的非常好吃. 중국 갑부 하면 와인문화 빼놓을 수 없다. 부호들 단골 식당의 대형 와인 셀러는 기본. 저장된 와인 종류가 무려 500여 종이라고 하니 웬만한 와인은 다 맛볼 수 있는 셈. 这是我们兰会所最好的红酒，价值34,000. 가격만 들어도 내가 취하네. 这是一款苏格兰的新格梦，25年的波尔，它呢全世界呢现在还有100瓶之称。 我们这儿很有幸有一瓶这样，随着年份的不同，它的价格也会不同，所以说现在也很难给它一个正确的价格定位。 젊은 신흥 갑부들 취향에 맞춘 갤러리 재즈바. 식사를 마친 이들이 자리를 옮겨 쇼를 감상하거나 파티를 즐긴다는데 주얼리쇼나 패션쇼 등 이색적인 행사가 주로 열린다. 식당 자체가 하나의 문화를 나누는 파티장인 셈이다. 쇼도 보고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파티도 즐기고 화려하고 신속 있게 중국 신흥 부호들의 돈 쓰는 스타일이란다. 其实这里的价格的确有点贵，但我们还是能够接受了，因为这里的服务啊、环境啊都很不错。 한 부호의 집 대문을 열면 산책로 따라 잘 가꾼 정원은 기본이요. 널찍한 수영장은 필수. 자가용이 종이별로 쭉 늘어서 주차장을 가득 메워야 소위 좀 산다 하는 거라나 뭐라나. 쬐깨다 둘러보자면 독일제 명품 오토바이에서 이것이 뭐야? 헬기 아니야 헬기? 꽃보다 남자 구준표도 울고 가겄다. 能飞呀，它现在那个因为这个坏了要修好几台，有好多台在别的放了，原来在这屋放了，后来拉别的飞飞完回来拉回来搁别的。 눈이 호강한다 호강이요. 떡 봐도 부티 잘잘 흐르는 가구들이며 구석구석 기품 있는 예술품들. 근데 이거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금속 아니요? 탐난다 탐나. 어? 아이고. 사진 속 아이가 바로 이 집의 소환계. 일가구 일자녀 중국에선 금이야 오기야도 부족하다. 직업장성 애지중지 최고만을 주고 싶다는 부모들. 요요마 요就是在我们中国来讲就是最好的最优秀的最好的
유별나다는 한국 엄마도 저리 갔다 오란 나는 중국 엄마들. 탄탄한 체력 앞세워 무엇이든 최고로 해주다 보니 생겨난 신종 직업도 있다. 아기 마사지사. 중국 마사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아기 마사지라니 뭘까 싶은데 부유층 아가들만 받는단다. 일주일에 두 번 집으로 찾아가 목욕시키고 온몸 마사지하는데 아기의 혈액순환은 물론 소화를 돕고 무엇보다 기분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 야, 어떠냐? 기분이 짱이냐? 얼핏 대충 모르고 만져주고 쓰다듬는 듯 보여도 힘 조절, 혈위치, 강약 조절 등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엄마 못지않은 모성 전해야만 그 효과 배가 된다고. 좋겠다 너. 做这个动作呢，对孩子的胃肠功能特好。 有助于孩子的消化。 참말 세상 부러울 거 없어 보이는 것만 좀더 달콤하겠어. 家庭条件很优越的，对这样的家庭，他注重孩子的身心，还有方方面面。对呀，所以他经常的给孩子做抚触。 사실 아기 마사지는 소위 신흥 가부들 사이에선 특별할 것도 없는 하나의 트렌드라나 뭐라나. 在中国只能生一个孩子，所以我一般给孩子最好的，就是最好吃的，全部给他。所以，不是个쉽지 않아。 그렇다면 이번엔 진짜 황제 기분 만끽하러 가보자. 그야말로 중국 최고의 가부만이 누린 나는 이곳. 어찌 보면 왕궁 같고 어찌 보면 문화재 같던 이곳은 다름 아닌 호텔. 모든 장식은 나무로 만들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골동품으로 꾸며진 왕궁 호텔이다. 별이 몇 개니 꽃이 몇 개니 하는 호텔 등급은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이미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관광지가 됐을 정도라고 하는데 숨은 이유인즉 중국 초호화 호텔 중에서도 숙박비 최고가 하룻밤에 약 4천만 원. 要的就是一种感觉，并不贵。 호텔의 트레이드마크는 바로 왕의 침대. 언뜻 보기에도 웅장한 침대는 전체가 마호가니 나무로 장인이 일일이 용을 새겨넣었다는데 그 수가 무려 999마리. 침대 전체를 용이 감싸고 있는 듯 하늘로 날아오를 기세로 뻗어있다. 아 좋아. 花了一年多的时间是吧整个才吊完了这个床呢现在价值上百万。 빙시 왕궁의 침실은 손님이 없을 땐 단단히 잠가두는데 어라 아무나 구경할 수 없다고요? 어 그럼 그렇지 구경만 해도 돈 든다. 하룻밤 수천만 원 호텔방 들어가 보니 야 그 참 잠이 올까 싶으네요. 한 달 평균 세 팀 정도 예약한단다. 어떤 사람일까요? 침실에 오셨어요? 如果 价钱可以再低点可以考虑啊，像22人民币相当高。 중국에서 가부 소리 듣는 사람치고 이곳을 모르는 사람 없단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는 우습다. 중국 전역에서 몰려든다는 이곳. 부와 명예의 상징이자 가부들만의 특별한 취미 있다는데 사진 한 장도 귀하다. 我觉得这个非常漂亮的，我是慕名而来的。没有 작아요? 궁금증도 잠시 짱아오 영접시간대 했으니 이렇게 요상하게 생긴 것이 이 당체 뭐단가? 일명 사자개라 불리는 티베산 희귀견 짱아오. 강인한 성격, 늑대도 물리칠 만큼의 용맹성, 게다가 충성심까지 갖춘 명견 중의 명견이라고 한다. 人民币1000万人民币吧应该是目前国内最好的 전정부지 몸값 자랑하는 데는 이유 있으니 전 세계적으로 순종이 수백 마리밖에 안 될 만큼 귀하디 귀하단다. 억소리 나는 몸값의 귀한 손. 재력의 상징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 상황 이렇다 보니 먹을 것부터 털 관리까지 상팔자 손이 철로 나온다. 사람 먹기도 힘든 쇠고기가 주식. 스테이크로 치자면 미디움 웰던. 적당히 말랑하게 씹힐 만큼 알맞게 익혀서 필수 영양성분 골고루 든 사료를 섞어 쓱싹쓱싹 비벼주면 영양만점 턱시 완성이다. 미마방. 나이를 먹을수록 그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짱아오. 중국에서 이곳이 특히 인기 있는 이유는 순수 혈통의 짱아오가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는 감은 찾아 교배시키고자 하는 이들로 늘 북적인단다. 감은 좋은 순수 혈통 찾는 일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만 교배시키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찮다. 무려 3-4천만 원. 웬만한 신부 혼수며 세간 살림 다 장만해도 될 액수가 요 녀석 첫날 밤 치르는 가격인 셈. 그간 까다로운 주인 눈에 차는 짝이 없어서 느지막히 댕기 푸는 짱아오 저자. 어머나 부끄러운가며 신발 한번 널찍하네. 配容一下二十万
더구나 최근 재테크의 수단으로까지 떠오르면서 일단 마음에 들었다 하면 예약부터 걸어 찜하고 보는 것이 우선순위. 전체 금액의 10%가 계약금이란다. 어디요?